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가 아주 출중합니다. 다행이네. Hey, hey, ghost. Hey, ghost. Calm down. Calm down. Get the hell. Get the hell. 신디야, 조금만 참아. 금방 네 몸에서 악령이 빠져나갈 거야. 지금 세계 최고로 유명하신 테마사님이 오고 계시거든. 좀만 참아. 테마사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반갑습니다. 세계 최고의 테마사? 맞습니다. 14년간 악령과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테마사 데이비드 경옥이에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아이가 신디군요. 예, 맞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눈동자의 색깔을 보니 악령이 들어온 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팔, 빨간 반점, 몸 전체에 지금 퍼져 있죠? 이건 바로 강한 악령이 지금 신디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 아토피인데. 악령, 악령! 악령이 지금 일어났어요. 본격적인 치료를 할 텐데 악령의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악령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죠? 악령을 안았을 때 악령의 손의 위치를 보면 악령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악령! 아, 악령 남자입니다. 어떻게 알죠? 악령! 좋습니다.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갑니다. 예. 악령이 무서워하는 이 마늘. 마늘. 이 마늘을 이용한 무섭지. 무섭지. 마늘을 삼켰어요. 아! 생각보다 강한 악령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성수 절대 질 수 없을 거예요. 성수를 마셨어요. 성수까지 마셨어. 성수까지 마셨어. 이제 어떻게? 아, 안 되겠습니다. 성수를 마셨다 이거지.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삼켜봐. 이것도 한번 삼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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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 신디예요. 신디 돌아왔구나. 저 신디 돌아왔어요, 엄마. 신디야, 이리 오디 엄마. 잠깐. 악령. 악령, 이거 악령이에요. 얘 너무 세게 때린 거 아니요, 맞습니다. 악령이에요. 어머니. 예, 신디예요. 아, 마늘 냄새. 예, 신디예요. 신디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좀 해보세요. 그래, 신디야. 저번에 우리 어린이날에 어디 놀러 갔지? 아, 놀이공원. 아, 맞아요. 놀이공원? 이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운 좋게 맞춘 거예요. 더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몇 개 탔어? 하나, 둘, 셋. 셋. 확실히 몰라요. 확실히 모르잖아요. 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디를 알 텐데, 신디를 알 텐데. 시계 때문에 그러냐? 그래도 신디가 정상적으로 돌았으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얻어낼게요. 신디! 예. 신디! 예. 너 안에 있는 악령, 어떤 종류의 악령이야? 아, 지금 제 안에 있는 악령은 이름 모를 외국인 악령이에요. 외국인? 좋았어. 외국인 악령. 근데 그 악령이 반말... 또 저한테 들어오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인 악령이라는 건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퇴마는 80% 성공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가 아주 출중합니다. 다행이네. Hey, hey, ghost! Hey, ghost! Calm down! Calm down! Get the hell! Get the hell! 원래 성범벌레 덩덩을 쉘파 쌍벌레 덩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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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벌레 덩벌레 이제 어떻게 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머니! 제가 아무리 싸우다가 절대 신디에게 상처를 입히더라도 절대 말리시면 안 돼. 아셨어요? 어쩔 수 없죠. 자, 덤벼. 자, 덤벼! 자, 가자! 어머니, 잠깐! 좋아!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빨리 신디를 침대에 묶으세요. 제가 마지막 주기도문을 외우겠습니다. 지금이 좋겠다. 빨리 묶으세요.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어머니, 빨리 묶으세요. 조금만 해주세요. 신디, 조금만 잡아. 내가 좀 해줄게. 조금만 나올 거야. 조금만 참아. 다 있어. 묶으셨어요? 꽁꽁 묶었어요. 설마 고무줄 아니죠?